제출하는 건 번거롭죠.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내주고 통지만 해주면 국민들은 바로 A 절차가 간편해지는 거죠. 거기에 되겠다. 이송비 통지. 자, 그다음에 B2번 다투고 있어. 그러면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. 애들 싸움 난건 누가 결정해 준다? 부모가 결정해 주는 거야. 그래서 A, B 관 대책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야? 전 공무원들이 다 나서 가지고